이센셜 그라멘 뉴스 29가 보겠습니다. 마이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이트예요. 마이트는 흔히 이렇게 알려져 있죠. 많이 메이의 과거라고도 알려 있죠. 근데 사실 과거라는 건큰 의미가 없고요. 메이나 마이트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뜻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거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약간 불확실한 거예요. 약간 불확실한 거죠.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미래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하게 추측해보는 그런 얘기입니다. Where are you going for your holidays? 자, 이거는 너 어디 가고 있냐, 아니야, 갈 거야요? 갈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정 물어보는 BING 일정인 거죠, 그쵸? 휴가 어디 갈 거야? 그러니까, I'm not sure. 확실치 않아. I might go to New York. 어디에 뭐예요? 뉴욕 갈지도 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might나 may 다음에 뭐가 와요? 동사 원형이 옵니다. 왜냐면 조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와요. 자, 먹구름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은, 먹구름이 막 잔뜩 있으면 뭐예요? 비가 올 거죠? It is going to rain이죠. 확실히 벌어질 일. 근데, it might rain. 비 올지도 모르겠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So, he might go to New York 하면은 뉴욕 갈지도 모른다. might는 조동사니까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It might rain. 비가 올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might plus infinitive.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죠. 그쵸? infinitive 동사 원형. 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B번 볼게요. I might는 무슨 말이냐? It is possible that I will. 내가 그럴지도 모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I might go to the cinema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극장에 갈지도 몰라. 하지만 I'm not sure. 확실치 않아. 뭐 이런 얘기죠. When is Rebecca going to phone you? 자, 언제 레베카가 be going to니까 할 거다죠. 그쵸? 넌 전화할 거래? I don't know. 모르겠어. She might phon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전화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죠. Take an umbrella with you. 우산 챙기세요. It might rain. 비 올지도 몰라요. 그쵸? 자, buy a lottery ticket. 자, lottery ticket 뭐예요? Lottery ticket 뭐예요? 많이 본 단어 같지 않으세요? 이 단어? Lottery. 이 단어 보셨어요? 로또예요. 예, 복권입니다. 복권. 예, 복권 사세요. You might be lucky. 행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죠. 자, 로또 사신 적 있으세요? 예, 가끔 사세요? 되신 적 있으세요? 그 5,000원짜리 뭐 이런 거 말고 좀더큰 걸로 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5만 원 대본 적 있어요. 근데 지금 그냥 일주일에 한 자주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 2,000원어치를 가끔 해요. 근데 지금 한열몇번 연속으로 한 번도 안 됐어요. 네. 아, 뭐, 예, 요즘에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손님이나 누구 주고 한다고. 네. 근데 저희 가게는 워낙 밥값이 싸서. 네. 그 다음에, Are you going out tonight? 오늘 밤 나가니? 자, 지금이 아닌 거죠. 그쵸? 일정인 거죠? I might. 그럴지도 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might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일지도 몰라. 이런 뜻을 씁니다. Study the difference. 자, 차이점만 보죠. I'm playing tennis tomorrow. 내일. 테니스를 할 거야 라는 일정인 거죠. 그쵸? 그쵸? BING 일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I might play tennis tomorrow. 내일 할지도 몰라 라는 추측입니다. 불확실 추측. Rebecca is going to phone later. 나중에 너한테 전화할 거야. Be going to. 그쵸? 이 여자의 Rebecca의 intention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Rebecca might phone later. 전화 내 나중에 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C번 보시면은 I might not 하면 뭐예요? 아닐지도 몰라죠? I might not go to work tomorrow. 내일 직장에 안 갈지도 몰라 이런 얘기예요. Sue might not come to the party에 안 올지도 몰라 이런 얘기입니다. Sue가 3인칭 단수를 할지라도 might가 조동사니까 동사에 s 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might에 s 붙는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will 같은 거 다음에 will s 이런 말 없죠? 마찬가지예요. May는 you can use may in the same way. 자, 똑같은 방법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I may go to the cinema this evening. 갈지도 몰라. Sue may not come to the party. 안 올지도 몰라. 이런 얘기예요. 자, may I? 의문문 쓰잖아요. 그러면 is it okay? 괜찮냐? 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뭐냐면은 may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may를 쓸 때는요 우리가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런 다른 뜻으로도 쓰여요. might 말고 may입니다. 뭐뭐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 해도 된다. 그러니까 may I ask a question? 질문해도 됩니까? 이런 얘기죠. May I sit here? 여기 앉아도 됩니까? 뭐 이런 거. You may go home 아 무슨 얘기예요? 너 집에 갈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집에 가도 돼요. 가도 돼 가도 자연스럽겠죠? May는 뭐뭐이길 바래 이런 뜻도 바란다 이런 뜻도 있어요. May는 뜻이 뭐좀 여러 가지 갈리는데 문맥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연습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1번 might 가지고 문장 쓰세요. It's possible. 그럴지도 모르는데. I will go to the cinema 갈지도 모르는데. I might go to cinema죠. 두 번째, 할지도 모르는데요. I will see you tomorrow. 내일 너를 볼지도 모르는데. 그럼 I might see you tomorrow. 이렇게 되겠죠. I might see you tomorrow. 이렇게 되겠죠. 네. 세 번째, it's possible. 가능해요. Sarah가 will forget to phone. 전화하는 걸 잊어버릴지도 모르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Sarah might forget이죠, forget. 그쵸, 원형이니까. forget to phone. 누구한테? 뭐, 이건 없으니까 있습시다. 예. phone 하는 걸 잊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아이고. 자, 우리가 그 phone이라는 건요. forget이라는 거 하고, 자, 여기 밑에 쓸게요. 아마 화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forget은 무슨 뜻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remember는 뭐예요? 기억하는 거. 이런 종류의 동사들 다음에는 뒤에 to 거일 수도 있고요. ing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뜻이 달라져요. to 거 하면은 머시기 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ing 거 하면은 머시기 한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you 뭐 예를 들어주고 you should 예를 들어서 you should remember to 뭐랄까 to kill him 그 뭐예요? 얘를 죽여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잊어야 된다죠? 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remember killing만 뭐예요? 네가 옛날에 이렇게 죽인 거 그거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라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할 것을 한 것을 forget 여기 있어요. forget 잊어버리지 못해 뭐 전화 할 것을이죠? 한 것을이 아니라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할지도 모르는데 뭐 내, 오늘 눈 올지도 모르는데 그럼 뭡니까? It might snow today 하면 되겠죠? It might snow today. 그럼 오늘 눈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It's possible 가능하대 뭐가 I'll be late tonight 오늘 밤 늦을지도 몰라죠? I might 동사 원형화에 대해 늦다가 영어로 뭐예요? be late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be late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우리 보면, 얼핏 생각하면은, might, late 같잖아. 그쵸? 오면 안 돼요. 왜? late는 늦은이죠? might 하면 뭐 온다고 했어요? 동사 원형 온다고 했죠? 그럼 늦다가 영어로 뭐예요? be late죠. 그러니까 be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해 가시죠? 자, might not 갖고 써보세요. 마크가 will not, 아닐지 모르는데 be here. 여기 다음 주 없을지도 모른대요. 그럼 뭐예요? Mark might not be here. 그쵸? 여기 next week. 그럼 되겠죠? 그럼 다음 주에 여기 있지 않을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또 I won't have time to go out. 나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I might not. 그쵸? Might not have time to go out. 그쵸? 나갈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쵸? 이해 가시죠? 네, 29.2번 볼게요. 이제 제가 이건 좀 종료를 하겠습니다. 예. Somebody is asking you. 자, 누군가가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께 뭐에 대해서, 여러분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지만 확실치 않아요. 그럴 때 리스트 보시고 마이트를 이용해서 쓰세요. Where are you going for your holidays? 휴가 때 어디 갈 거야? I'm not sure. I might go to Italy. 이태리 갈지도 몰라 하고 지은 거죠. 그쵸? 이태리 같은 경우도, 자, 발음 따라해보세요. Italy. Italy. 강세가 앞에 있어요. 강세받는 모음 다음에 T 사운드가 나오면 미국에서, 미국 영어에서 T가 유성음화 된다 그랬죠. 뭐, city, city, butter, butter 이런 식으로. 이것도 Italy가 Italy라고도 발음이 돼요.
Italy. Italy. 네. 주변 사람들한테, 아, Italy. 하면은, 네. 그 다음에 둘째, What are you doing? 뭐 해? At the weekend. 주말에 뭐 하고 있냐? 뭐할 거야? 뭐할 거예요? I don't know. 몰라요. I, 뭐예요? 뭐할 거예요? Might. 한번 골라보시죠. I might. I might go away. 뭐 나갈지도 몰라. 그쵸? go away. 나갈지도 몰라. 이거 쓸수 있고, 또 다른 거뭐 쓸? fish. I might fish. 낚시할지도 몰라. 뭐 이런 거뭐 써도 되겠죠? 그쵸? fish는 동사로 낚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언제 너는 케이트를 다시 볼 거야? I'm not sure. I might. I might 다음 뭐 나와야 돼요? 동사 원형 see나 meet 그쵸? 만날 거야, 볼 거야, 뭘? on Monday 월요일에 그쵸? 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날 앞에는 on 나온다 그랬죠? on Monday입니다. 네 번째 what are you going to have 뭐 먹을 거예요 저녁으로? fish 있다 그거 빼고 I don't know I might have 혹은 eat fish. 생선 먹을지도 몰라. 저. How are you going? How? 어떻게 are you going to get home? 집에 갈 거네요, 오늘 밤. I'm not sure. I might take, 그쵸. I might take a taxi. 그쵸. 택시 타고 갈지도 몰라. 그쵸. 그다음에 I hear you want some money. 자, 내가 듣기로 너돈좀 벌었다며.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돈 갖고 뭐 할겨? I haven't decided 아직 몰라. 근데 I might buy a new car. 새 차를 살지도 몰라. 이렇게 할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 지금 돈이 딱 생기시면은 뭐 하시고 싶으세요? If you have 얼마라고 할까요? 한 if you have 10 million won, 천만 원이 딱 생겼다. 공돈 생겼어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nna do with it? 뭐 하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예, I might. pay for 예아네아 너무 너무 착하시 너무 너무 착하시다 tuition이 등록금 뭐 수업 이런 얘기예요 I might pay for my daughter's tuition 딸 등록금으로 쓸지 몰라 네 이윤진님 뭐 하시겠어요? save the money 그 돈을 아, 왜 다들 왜 그러세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 이제 지인분 중에 두분다 알고 계시는 박모 씨 같은 경우 제가 이 질문 드렸으면은 I might 뭐 buy 뭐 whiskey for you 뭐 이런 식으로 뭐 I might take you to 노래방 룸살롱 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 두분다제 눈물이 나네요. 아유, 저 그냥 공돈, 그럼 아이마이트, 여기 바이오 뉴카인데, 뭐, 따님 등록금, 저축, 네, 가, 아, 네. 아, 뉴카 아니요? 예,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감동했고요. 네, 29점 한번 보실게요. 네. You ask Bill questions. 자, 질문해 보세요. 빌한테. 뭐에 대해서? His plans, 계획입니다. 내일 계획. Sometimes he's sure. 어떤 거 확실히 한대요. 근데 되게 확실치가 않대요. 자, Are you playing tennis tomorrow? 내일 테니스 하냐? Yes, in the afternoon. 그럼 확실한 거예요? 안 확실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He's playing tennis. 일정으로 쓴 거예요. B-I-N-G. 그쵸? 자, 그 다음에 Are you going out tomorrow evening? 내일 저녁 나가니? Possibly니까 아마도죠? 그러니까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그러니까 He might go out tomorrow evening이에요. 이해가시죠? 세 번째, Are you going to get up early? 내일 일찍 있날 껴? Perhaps 뭡니까? 이것도 아마도예요. 그 노래 있죠? Perhaps love 있죠? 예, Perhaps 아마도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써야 돼요? He might 그쵸? Get up early 그쵸? 일찍 일어날지도 몰라 그쵸? Get up early 네 번째 Are you working tomorrow? 내일 일하니? No, I'm not 이건 뭐예요? 확실한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He is not Walking tomorrow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다음에 Will you be at home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집에 있을 거니에요. Maybe, maybe도 아마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He
might be at home. 그쵸? 동사 원형이 됐어요. 그쵸? tomorrow morning. 이렇게 되겠죠? 6번이요. Are you going to watch TV? TV 볼 거야? 아마도. I might이니까. I might watch TV. 이렇게 되겠죠? 응. 7번째. Are you going 나가니 in the afternoon에? Yes, I am이에요. 그 뭡니까? 아, he죠, he. he will, he is going out. 그쵸? 일정이니까. He's going out in the afternoon. 이렇게 되겠죠? Are you going shopping? 쇼핑 갈 거야? 아마도니까. He might go shopping. 이렇게 되겠죠? go shopping 하면은 쇼핑 가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might에 쓰임, 아, 4번 됐네요. 여러분들이래요. Three things, 세 가지 것들, might, 내일 할지도 모르는 거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최선생님 하나 해보실까요? I 내일, 예, 직장에 갈지도 몰라. 네, 이은지 한번 해보실까요? make 김밥. 김밥스. 그냥 김밥 딸랑 한줄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I might make 김밥스. 그쵸? 네. 그 습관을요. I might make 하면은 벌써 음절이 생겼잖아. 그쵸? might make. might make. I might make 김밥스 이거잖아요. 그쵸? 음절 만드는. 근데 우리말은 음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되는 게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건데 영어할 때그 음절은 좀안 만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내일 금요일이죠. I might drink alone. 네, 혼자 술 마실지 몰라요. 제가 내일 12시 좀 반쯤에 끝나니까 불러낼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9가 녹화 마칩니다.